시작. 반짝 황황황황.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계를 좋아하는 강철 묵고기입니다. 하이. 자, 오늘도 시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계를 준비했느냐? 제목을 보고 온 것처럼 독일 브랜드인 제플린 듀얼타임 빅데이트 10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이 제플린 시계는 100주년 기념 모델이지만 시계가 탄생한 100주년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비행선 제플린호가 100주년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플린 시계는 역사가 있는 시계 브랜드는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꼭 시계 회사가 100주년 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에 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면 비슷하게 영국 브랜드인 척 하면서 영국 감성을 이어받아 제작했다는 말로 약을 탄 브랜드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플린 브랜드는 말 그대로 독일의 항공모함인 제플린 비행선을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플린 비행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설명을 하냐고요? 그냥 재미로 보면 재밌으니까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제플린 비행선은 독일의 항공학자인 페르디난드 그라프 본 제플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1990년에 그의 첫 비행선 LG-1이 제작되었지만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전을 계속해서 LG-3부터는 비행에 제대로 성공하게 되고 1909년에 루프트슈프 바우 제플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38년까지 다양한 비행선을 100여 개 정도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37년에 LG-129 힌덴부르크 대참사로 인해 1940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덕분에 이 거대한 비행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제플린 비행선을 모티브로 한 시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독일의 포인트텍 일렉트로닉 주식회사가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2002년부터 제플린 브랜드를 만들고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일 회사가 만드는 패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도그파이터나 아르키메데스 브랜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플린 브랜드가 더 오래되고 더 잘 만드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패션 브랜드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을 뿐이죠. 메이저 브랜드의 디자인을 많이 카피를 하긴 했지만 가격도 적당하고 시계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예뻐 보이는 디자인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디자인이 돌고 돌긴 하지만 카피를 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건 뭐 당연하겠죠? 자, 저는 이 제플린 시계가 독일 브랜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쁘고 디테일이 나쁘지 않더군요. 그리고 스위스 론다커츠 무브먼트와 일본 미오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알 수 없는 패션 시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 시계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크기 42mm, 케이스 두께 1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미네랄 글라스, 론다 6203 B커츠 무브먼트, 50m 방수입니다. 자, 다이얼을 보면 화이트가 아닌 실버 색상의 펄 느낌이 납니다. 은은하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이 조그만한 실버 색상의 인덱스는 펄 느낌의 다이얼과 상당히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얼 테두리에 보이는 이 복잡한 숫자들은 타키미터와 텔레미터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리키는 부분이 타키미터, 안쪽이 텔레미터입니다. 먼저 타키미터 기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타키미터 기능은 물체가 출발했을 때 1km 지점에 도착한 숫자를 보고 평균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km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열심히 1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타키미터 베이스천이 1k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1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가 방금 100을 가리켰죠? 100km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간단하고. 다음은 텔레미터 기능입니다. 텔레미터 기능은 소리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 수 있는 기능이지만 사용이 한정적입니다. 소리라고 해봐야 번개가 치는 곳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인데 현재처럼 첨단 장비가 없는 옛날 파일럿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번개의 위치를 알고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피해 다녀야 하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텔레미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반짝. 근데 여기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쾅쾅쾅쾅. 그러면 번개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2km 지점에 있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 텔레미터 기능이 이런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이 두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크로노그래프가 아닌 이 모델에서는 타키미터와 텔레미터 기능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이 초침이 스타트 지점에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소리나 물체가 언제 시작될지 알고 기다릴까요? 그래서 타키미터나 텔레미터 기능이 있는 시계들은 크로노그래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노그래프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초를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그래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계에서는 크로노그래프가 없는 거 보이시죠?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시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모티브가 된 제플린이라는 비행선 때문에 클래식한 느낌 때문에 넣지 않았나 합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핸즈는 브레게 핸즈라고 부릅니다. 왜 브레게 핸즈라고 부를까요? 정답, 브레게 브랜드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이 핸즈를 브레게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을 브레게 핸즈라고 부릅니다. 브레게 핸즈 스타일은 클래식한 느낌을 내기에는 최고의 핸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능이 보이고 숫자가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이죠. 근데 숫자가 정렬되지 않은 느낌이 좀 보이긴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 치고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6시 방향에는 듀얼 타임이라고 부르는 독립적으로 다른 시간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파일럿들에게는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먼 지역을 이동하는 파일럿들에게는 다른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을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빨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3시 방향에는 레트로한 느낌으로 100주년 기념 글자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야광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케이스 크기는 42mm로 남성 손목에 잘 어울리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 베젤이 얇기 때문에 보통 42mm 시계보다는 약간 더 커 보이는 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케이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미러 폴리시드 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러그 부분은 층을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 했다는 점이 보이네요. 케이스 두께는 11mm이고 보통 시계치고는 두꺼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그와 마찬가지로 케이스 옆면에 층을 주어서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네요.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이며 상당히 오목한 느낌이 드는 돔형의 글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볼록하죠? 돔형 글라스는 복강 느낌을 내기에는 아주 좋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라스 형태입니다. 하지만 글라스 재질이 미네랄이다 보니 스크래치나 찍히면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여기저기에 스크래치와 찍힘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사파이어 글라스를 써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크라운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 3시 방향은 시간 조정과 날짜 조정이 가능하고 5시는 듀얼 타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커츠 무브먼트의 장점은 한번 시간을 맞추고 나면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건들 일이 없다는 거죠. 케이스백은 브러쉬도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메이드 인 젊은이 글자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역시 젊은이 글자가 뭔가 믿음을 주는 글자죠. 그리고 중앙에는 브랜드 로고와 100주년 기념 글자와 QR코드가 있는데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트 드리겠습니다. 방수는 50m이고 생활 방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수를 하거나 물에 들어가는 건 비추천합니다. 이 브레슬릿 이름은 흔히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메시밴드라고 부릅니다. 중세 갑옷 같은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이 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착용감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디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물이 잘 빠지는 구조라서 다이버 시계에 더 잘 어울리는 브레슬릿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가 있죠. 버클은 버터플라이 버클로 양쪽 버튼을 누르면 버클이 양쪽으로 펼쳐졌다가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들은 브레슬릿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버클 정중앙에는 제플린 로고가 인그레이빙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쉬 밴드의 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근래 이 메쉬 밴드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 세련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노티가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보는 것과 다르게 손목에 올려보니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저도 그래요. 이
무브먼트는 스위스 회사인 론다 6203 비커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스펙으로는 주얼수가 5개이고 골드 플레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듀얼타임 빅데이트 EOL 기능을 가지고 있고 EOL은 엔드 오브 라이프의 약자로 초과 한 번에 4초씩 이동해서 배터리 방전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커츠 무브먼트에서는 EOL 기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차는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공식적으로 4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 사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 시계의 주인공은 면세점에서 20만원대로 구입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저렴하게 잘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브레이슬릿 모델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이 브레이슬릿은 따로 구입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면세점 가격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정가로 사신다면 차라리 티쏘나 해밀턴 브랜드에서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플린 시계를 보고 있으면 고전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잘 살렸다고 봅니다. 특히 이 레트로한 느낌, 일명 복각 느낌이죠. 아, 복각이 아닌가? 복고 느낌이죠. 그리고 이 제플린 홀을 모티브로 했으니 당연히 옛날 파일럿 느낌으로 디자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출 필요 없는 커츠 방식에 두 개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듀얼 타임 기능까지, 그리고 타키미터, 텔레미터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나 기능적 측면보다는 디자인 측면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컨 시계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지만 저는 이 제플린 시계를 무조건 사라고 권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시계가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끝.